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니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간다는데요. 부럽죠. 너무 부럽고 저도 진짜 날씬할 때는 저 정도 체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뚱뚱해서 지금 몸도 무겁지만 진짜 너무 밖에 나오면은 땀도 많이 흘리고 체력이 금방 고갈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운동은 했으니 체력 보충은 해야겠죠? 왔다. 감사합니다. 이야, 빨리 불러보자. 오, 족발. 우와, 볶음밥. 주먹밥이네. 숱한 요요를 반복하면서 굶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살을 더 찌운다는 뼈저린 경험을 했다는데요.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보충하려 하지만 식사 때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한 속을 감출 수 없답니다. 왜? 왜 이렇게 못 먹어? 아, 속이 너무 쓰려. 왜? 또 그렇고 소화가 안 돼. 왜 그렇게? 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속이 너무 아파. 괜찮아? 아, 자꾸 소화가 안 돼서 어떡해. 뭐 뱃살이나 소화불량 이런 거는 60대 그 이상 분들만 이제 생기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40대니까 아직 청춘이라 생각을 했는데 언니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아, 괜찮아. 언니 소화제 하나만 먹고. 그래. 적은 양을 먹어도 늘 소화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영화 씨. 결국 소화제를 꺼내드는데요. 자체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계속 더부룩함을 느끼니까 이 소화제는 계속 달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게 계속 있어요. 하루 종일. 음식 조금만 섭취해도 그런 게 계속 있어요. 지속적인 소화불량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화 씨의 건강.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성분 검사 및 각종 정밀 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확인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사 많이 하셨네요. 네. 평소에 몸이 좀 이상하거나 어지럽다거나 혈액순환이 좀 안 된다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살이 찌고 나서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이렇게 가스도 많이 차고요. 가스도 네, 많이 그런 게 좀 많이 위도 좀 많이 쓰라리고. 지금 혈압 같은 경우에는 김영아님 혈압이 165에 90일 나오셔서 조금 즉각적인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허리둘레 같은 경우는 지금 93cm가 나오셨기 때문에 앞부비만 기준에도 만족을 하세요. 체성분 중에서 그 체지방률이 거의 40%에 육박하거든요. 한 16kg 정도는 감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사 결과에 충격받은 영화 씨. 이렇게까지 심각한지는 잘 몰랐어요. 살이 찌고 나서 급격히 이렇게 높아진 것 같기도 해서 너무 걱정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40대인데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아주 많이 속상해요. 그녀의 건강이 이토록 악화된 원인은 바로 우리의 식습관 때문인데요. 쌀밥이 주식인 우리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권장량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요. 문제는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소화불량이 지속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40대 이상 중노년층 성인 5명 중 1명이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속쓰림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소화불량으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에서 독소가 나오게 되고 그 독소는 장내 환경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장에는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왕성하게 번식하며 체내의 독소가 증가해 비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의 찌꺼기가 만들어낸 독소는 우리 몸속 지방세포 사이에 달라붙어 지방 크기를 키우고 염증을 가속화시켜 내장 비만과 암을 비롯한 각종 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소화 능력에 따라 우리의 몸은 최상의 상태와 최악의 상태로 변할 수가 있는데요.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려면 소화력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해서 그 현장을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있게요? 짜잔! 여기 숨어 있었죠?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니 음악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 단원 임원입니다. 아, 우리 저 대표님이신 거죠? 아, 아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아, 제가요, 여기 왔다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게 이 춤을 하고 계셔가지고 뒤에서 막 따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허리하고 이제 복부 쪽에 이제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뱃살 빼는 데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운동인가요? 이게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건강 체조입니다. 장 체조, 장 댄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따라한 장 댄스는 장이 건강해지면 인생이 건강해진다는 의미로 장 주변을 자극하고 소화력을 길러 독소를 배출하게 만드는 체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우리 누님들 장 건강이 얼마나 좋으신지 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자. 소화력만큼은 자신 있다는 그녀들의 장 독소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녀들의 건강 상태는? 그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몇 개? 한 개요? 한 개? 그 나머지 분들은 없어요? 어, 뭐야, 난 네 개인데. 저도 나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건강에서는 우리 누님들한테 밀리네요. 저도 오늘 배운 이 댄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 장 건강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장 건강 챙겨요. 설문조사 결과 장 댄스 회원들의 절반 이상은 장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는데요.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역시 소화력부터 사수해야겠죠? 이렇게 즐겁게 장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지금 가보실 나라도요, 늘 즐겁게 놀고 마시고 먹으면서 날씬함을 유지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어딜까요?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